마크 트웨인은 말할 때 이 이야기를 어디서 여기에 말했죠. 이게 뭐냐면 리버 강에 있는 보트의 조종사인데 뭐라 불리는 조종사? 스테판. 조종사가 아니라 뭐냐 항해사라고 얘기죠. 항해사가 스테판이라고 불리는 항해사가 어디에 있었어? 뉴올리언스에 있었죠. 그리고 돈이 뭐였던 거야? 없었죠. 없었던 거죠. 네, 어웨어가 이 분사문이거든요. 네, 뭘 알면서 스테판의 네,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 이 스팀보트 캡틴이 제안했죠. 그 얘기에 뭘 전했어? 직업을 전했죠. 근데 어떤 직업? 스팀보트를 조종하는 직업을 전했죠. 강을 따라 올비시백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는 이 히는 누구죠? 당연히 스테판. 스테판이겠죠. 사실 그러나 봉급에 근데 어떤 봉급? 125달러의 봉급에 뭐 대신에? 스테판의 평소 봉급인 250달러 대신에 봉급에 이었죠. 근데 역시 분사군이지? 뭘 갖추어 있지 않아서?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스테판은 받아들였죠. 그 제안을. 그러나 그는, 스테판은 조종했는데, 운항했는데 배를 어디까지? 가운데, 강의 가운데까지 갔죠. 쏘대.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야만 했기 때문이죠. 물, 급류와 물살과 싸워만 했지. 뭐 대신에? 찾는 대신에. 물 찾는 대신에. 스틸이 이게 정지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고요하고 정지된 물을 찾는 대신에. 어디 근처에서? 해안가 근처에서. 더 많이 느린 보트가 스페이드. 빠르게 지나갔대. 스팀보트를. 근데 어떤 스팀보트를? 그가 조종하고 있죠. 이게 또 당연히 스테판이겠죠. 캡틴이 물어봤을 때 스테판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런 대답했죠. 스테판이 대답했겠지. 뭐라고 대답했어? 나는 생각한다. 내가 단지 125달러의 가치, 기술의 가치가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오나인즈 뭐 하자마자 하거든요. 뭐 하자마자? 이것을 듣자마자 그는 스테판의 봉급을 250달러 올려줬고 또 스테판은 네, 뭐 하기 시작했어? 사역동사에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 스팀보트가 네, 플라이는 올라가긴 되게 날아 올라가기만 빠르게 올라가게 하죠. 네, 상류로 빠르게 올라가게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네, 5번.